삼성의 바데아 선수입니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바데아 선수, 지금 삼성 블루윙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데아 선수를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뛰고 있는 어느 용병 선수보다도 그 실력을 보증 수표를 갖고 온 그런 선수입니다. 이적료가 5억 6천이나 되고요. 연봉 8천만 원으로 현재 가장 비싼 몸값을 받고 있는 선수입니다. 별로 키는 안 크네요. 네, 이 선수가 지난 2월에 우리나라에 와서요. 구단에 딱 한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그게 첫 번째 요청이 뭐였냐면 나에게 밥과 김치를 달라였습니다. 오,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한국에서 축구 선수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가장 한국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김치 잘 먹네요. 굉장히 그 김치를 잘 먹고 있는 모습인데 김치를 사실 뭐 얼마나 맛이 있어서 먹겠습니까? 예. 한국에 와서 한국 선수들과 같이 선수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 음식을 저렇게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용해요? 밥 먹는데. 조용해죠. 카메라가 오랜만에 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활약하는 용병 선수 가운데 젓가락질을 할 줄 아는 선수가 바로 또 이 바데아 선수입니다. 그만큼 프로 의식이 강한 선수라는 얘기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C'est mon métier et je suis obligé d'accepter ça parce que c'est le jeu. Peut-être moi j'ai fait aussi des choses qui sont pas très bonnes mais 어디에 가든지 긍정적으로 축구 인생을 살고 싶다. 어느 용병 같지 않게요. 그 선수들과 굉장히 친하고 솔선수범하는 스타일입니다. 그 구단에서 그 팀의 MVP로 50만 원의 상금을 줬는데 이거를 자기가 쓰질 않고 구단 기금으로 내놓겠다 그래서 바데아 선수가 먼저 그걸 시작을 해서 요즘은 그 삼성 축구단의 어떤 전통으로 될 만큼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팀워크를 중시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우리 음식을 먹고 우리 생활에 빨리 접하려는 그런 노력이 다 선수들보다 굉장히 그 강한 면을 갖고 있고요. 자, 이곳은요 바데아 선수 생활하는 집입니다. 부인 유제니아 씨하고 그다음에 아들과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족이 그 결혼해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더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주 귀엽죠? 이 부인도 아주 미인입니다. Depuis mal dans le cœur pour notre famille de Roumanie, mais je suis accommodée. Je me sens bien ici parce que je suis avec ma famille, je suis avec mon mari et mon enfant et c'est bientôt. 이런 여러 가지 생활적인 면 말고요, 축구 진정한 실력을 가지고도 바데아 선수는 용병 가운데 그 최고 수준의 선수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루마니아 하면 상당히 축구 상징적이고 그렇죠. 국가대표까지 지냈고요. 현재는 그 골을 세 골을 기록하면서 삼성 골풍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 Je pense la même chose comme en Europe parce que les joueurs coréens ils ont beaucoup de qualité physique et mentale. 그 앞으로 생활을 하면서 한국 내 꼭 자기의 팬을 굉장히 많은 팬을 만들고 한국 생활의 그을 마감하겠다 이런 당찬 네.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루마니아 국가대표 출신의 바데아 선수를 네.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승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